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가끔씩은 부작용을 빚는다.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아 참 이 특정인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 선거할 때 고생을 엄청나게 했대요.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박홍근 안 찍으면 죽는다 너. 뭐 이런 식의 문자 폭탄을 자꾸 보내니까 그 받은 사람들이 에이 너 원래 도와줄라 하다가도 내 싫다. 그런 분들이 많았대요. 이 전술 중에 제일 돈 안 드는 전략이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제가 저 얘기하고 둘이 막 의심하게 가서 싸우게 하면 제일 힘 안 드리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놀아나지 말아야 된다. 그 댓글 폭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정치인데 거기다 막 압박하는 문자를 여러 번 짜고 막 보내고 그러면 받는 사람이 아 무서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럴까 이거 하고 싶다가도 반대로 해볼 가능성이 많죠.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인가 하는 책에 나와서 제가 많이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했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어린아이들 미취학 아동들이죠. 이 어린아이들도 자의식을 침해를 당하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 중에서도 권위와 권한, 권력을 가진 어른한테 압박을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효과가 없어요. 부작용을 빚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좀 하지 마라. 이재명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재명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 전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걸 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변에 혹시 그러는 걸 하고 있으면 우리 편이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 다른 거를 인정해야 사실 시너지가 있어요. 다르다고 싫어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지. 특히 정치 세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무리. 조직이 아니고. 군대같이 조직이면 누가 명령하면 쫙 따르고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고 이걸 조직이라고 하는데 당은 이거에 반대예요. 다른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 다르다고 비난하고 다르다고 선 긋고 다르다고 싸우고 이러면 나중에 뭐가 남냐? 나밖에 안 남아요. 나밖에 안 남는다는 건 뭐냐? 왕따 됐다 그 뜻입니다.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면 좋은 사람이 돼요. 좋은 관계가 되는데 나쁜 점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나쁜 점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결국 원수가 됩니다. 좋은 점을 보느냐 나쁜 점을 보느냐. 그래서 우리도 특히 남남이 모여서 더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고 모인 우리 이 소위 동지들 여기는 다르다는 것도 최대한 인정해주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억압은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부작용만 빚는다. 억압은 정말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 점들은 좀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저 서울지검에 소환대에 갔을 때 그 우리 지지하신다는 분들이 동문서문에 나눠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아침에 출석은 서문으로 했으니까 그 나갈 때는 동문으로 나와라 그런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절망감을 주거든요. 이것도 분열 갈등의 정말 극단적인 형태 아닙니까? 이게 내가 우리가 조금 달라도 함께 해야 확산이 되지 뭔 이유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를 위해서라면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럴 때는 정말 제가 죄인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서로 뭐 고려하면 좋겠다. 상대의 작전은 이미 명확하다. 잘할 생각보다는 지배를 하기로 작정을 했고 지배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깬다. 없앤다. 이게 기본 작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작전도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단합, 대오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당직자분들한테도 웬만하면 의심을 사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하지 말자. 그 얼마 전에 그 공천에 뭐 당원 평가를 도입한다 이래가지고 그건 원래 이제 기존 시스템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당직자 평가 항목에 원래 있는 건데 공직 평가에는 없는 건데 그걸 하려면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걸 바꿔서 그런 식으로 놓으면 뭐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얼마나 분란이 발생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론을 낸 게 지금은 이기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만약에 내년 총선에 우리가 막 깨지든지 뭐 이래가지고 뭐 이당이 돼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 사람들의 이제 폭주와 지배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 퇴행을.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대선에 진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역사의 죄를 진 결과가 됐는데 내년이 되면 그게 더 심해질 테니까요. 내년에 제일 중요한 건 이기는 거고 이기는 거는 경쟁력 중심이어야 된다. 뭐 멀고 뭐 가깝고 뭐 그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균열 요소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균열 되냐 안 되냐 제일 중요하니까 균열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없앤다. 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뭐 시스템 공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가 기준도 웬만하면 바꾸지 말고 이해찬 대표 때 만들었던 룰도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그리고 뭔가 변화를 줄 때는 의견을 다 취합해서 결정.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단합이다. 원팀이다. 다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뭐 나 같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크든 작든 소위 권한, 권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마련인데 그 권한 또는 권력,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상대를 또 존중해줘야 된다. 1인 1표의 민주공화국에서 제일 중요한 수단은 한 표 더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억압적 수단으로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야단을 치거나 또는 억압적 수단을 동원하면 더 나빠진다. 가능하면 같은 점을 찾아서 동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상대의 전략은 우리를 깨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대오를 유지하고 단합하는 것이다. 다른 점보단 같은 점을 보자. 단점보단 장점을 보자. 억압이 아니라 설득하자. 네거티브 아닌 포지티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력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폭압적인 상황이라 좀 무력감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혹시 내가 이 말 했다가 뭐 잡혀가는 거 아닐까? 세무조사 당하는 거 아닐까? 압수수색 영장 치는 거 아닐까? 심지어 무슨 보도했다고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런 거거든요. 공포감, 무력감 이런 것들 우리가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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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죠? 네. 화이팅! 뭐, 힘내야 됩니다. 화이팅!